뭐 이렇게 사람 차근차근 해야지. 발표회 하면 어차피 사람 많이 있어. 너무 기죽이지 말어. 기죽이죠. 길은 자꾸 살려줘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하시라고. 박씨 하나를 뚝 떨어뜨려 놓으니 시작. 박씨 하나를 뚝 떨어뜨려 놓으니 흥부 마누라가 박씨를 주워들고 흥부 마누라가 박씨를 주워들고 여부 영감 채비가 연실을 물고 왔소. 여부 영감 채비가 연실을 물고 왔소. 여조승녀요. 여부 영감 채비가 연실을 물고 왔소. 여부 영감 제비가 연실을 물고 왔소. 흥보가 보더니 흥보가 보더니 그게 연씨가 아니라 박씨로세. 그게 연씨가 아니라 박씨로세. 양주 은혼하고 양주 은혼하고 동편 처막 끝에다가 걸음 놓고 심었더니 동편 처막 끝에다가 걸음 놓고 심었더니 수십일 만에 박새통이 열렸겠다. 수십일 만에 박새통이 열렸겠다. 8월 추석은 다가오고 8월 추석은 다가오고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흥부 마누라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흥부 마누라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가난 타령으로 오는 뒤 가난 타령으로 오는 뒤 가난해갖고 기운 좀 없이 해. 가난해갖고 뭐 이렇게 씩씩하냐고. 밥도 못 먹고 피죽도 못 먹어갖고 그냥 죽겠단 말이오. 박씨 하나를 뚝 떨어뜨려 놓으니 박씨 하나를 뚝 떨어뜨려 놓으니 흥부 마누라가 박씨를 주워들고 흥부 마누라가 박씨를 주워들고 여보 영감 여보 영감 채비가 연씨를 물고 왔소. 채비가 연씨를 물고 왔소. 흥보가 보더니 흥보가 보더니 그게 연씨가 아니라 박씨로세. 그게 연씨가 아니라 박씨로세. 양주 은혼하고 양주 은혼하고 동편 처막 끝에다가 걸음 놓고 심었더니 동편 처막 끝에다가 걸음 놓고 심었더니 수십일 만에 박새통이 열렸겠다. 수십일 만에 박새통이 열렸겠다. 8월 추석은 다가오고 8월 추석은 다가오고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흥보 마누라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흥보 마누라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가난 타령으로 오는 뒤 가난 타령으로 오는 뒤 가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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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원년호 가난이야 원수년호 가난이야. 잘한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의 헌별은 잘 타는 곳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험면은 잘 타는 곳 북두칠성님이 봉마련을 하셨던가 북두칠성님이 봉마련을 하셨던가 삼신 지왕님이 집자리에 들어가고 질주고 삼신제왕님이 제왕님이 그렇게 해야 돼. 이 음이 약간 못 미쳐. 삼신제왕님이 삼신제왕님이 집자리에 떨어가고 질주고 집자리에 떨어가고 질주고 명과 수보고
경과수를 점지하느냐 점지하느냐 옷을 전에 발자루다 옷을 전에 발자루다 인연의 신세는 호이호요 인연의 신세는 호이호요 이 지경이 이 지경이 웬일이란 말이기냐 웬일이란 말이냐 버벅거리고 앉아서 설리 운다 버벅거리고 앉아서 설리 운다 설리 운다 설리 운다 그러죠. 어디부터 해야 돼? 다 했어? 아니요. 못을 려서 몹쓸 전에 발자루다 몹쓸 전에 발자루다 인연 오신 새는 오이고요 인연 오신 새는 오이고요 이지경이 이지경이 웬일이란 말이기냐 웬일이란 말이냐 뻣뻣거리고 앉아서 설리 운다 뻣뻣거리고 앉아서 설리 운다 설리 운다 설리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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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다냐 운다 운다 운다냐 운다 운다 그렇게 해야 돼 몹쓸 전에 발자루다 몹쓸 전에 발자루다 인연의 신세는 오이고요 인연의 신세는 오이고요 이지경이 웬일이란 말이기냐 이지경이 웬일이란 말이냐 허벅거리고 앉아서 설리 운다 허벅거리고 앉아서 설리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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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몹쓸 전에 발자루다 몹쓸 전에 발자루다 인연 오신 새는 오이고요 인연 오신 새는 오이고요 이지경이 웬일이란 말이기냐 이지경이 웬일이란 말이냐 허벅거리고 앉아서 설리 운다 허벅거리고 앉아서 설리 운다
온다. 온다. 그렇지. 깨끗하게. 자, 한 번만 더 하고 붙여서. 붓을 전에 팔자로다. 인연은 신세는 오이고요. 붓을 전에 팔자로다. 인연은 신세는 오이고요. 이지경이 웬일이란 말이겠냐. 이지경이 웬일이란 말이냐. 허벅거리고 앉아서 설리 운다. 허벅거리고 앉아서 서리 운다. 많이 좋아졌어요. 같이 가나냐 시작. 가나니야 가나니야 원수녀로 잘해본 지네. 쉬었다. 적게 쉬었다가 가난 타령을 몇 번째 뗐나? 떼어버렸죠 지금? 네. 오늘 처음 뛴 거죠. 오늘 처음 뛰었어요? 네. 가난 타령을요? 여기서는 수요반. 근데 썩썩 잘한다. 근데 그냥 뛰어버린 거예요? 썩 잘해.